이용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니요. 마음이 참 벅차오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죠. 근데 물 속에 있을 때는 물도 망각하고 물고기와 물고기 사이에도 서로 망각하고 사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을 앞둔 물고기들은 서로 물방울을 서로에게 발라주면서 그 애틋한 서로 사랑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그 한정된 사랑으로 서로 애틋하게 보듬어야만이 그나마 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유이말이라고 얘기하죠. 상유이말. 근데 상유이말의 그 애틋한 서로 보듬는 그 애정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다음에 정말 비극적인 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정으로 서로 보듬는 사랑으로 연명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닷속으로, 강물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연명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자 우리에게 길을 터주시고 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이다. 진정으로 진리의 바닷속으로 말씀의 강물 속으로 회귀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이런 애틋한 상부상조의 애정에 기대지 않아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충만한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뜬히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서두에 먼저 좀 나눠봅니다. 주기도문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백성의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왕 노릇하는 그옛 왕을 쫓아내야 됩니다. 두 왕을 섬기고 있으면은 그거는 환란이죠. 그래서 제가 칠판을 잠깐 이용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왕이 둘 있으면, 즉 중심이 두개 있으면은 이게 뭐죠? 이게 환입니다.
환의 결과는 틀림없이 뭐예요? 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하나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 왕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축출해야 돼요. 한 왕을 축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죠. 그때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왕을 모시고 충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이 환란이고 그것이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왕 노릇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고 늘 근심, 걱정, 환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주기도문을 읊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고백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왕의 왕명이 온 우주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듯이 내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늘 청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왕이 나한테 과연 어떤 명을, 어명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명을 가서 이루는 것이 뭐죠? 그게 사명입니다. 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열심히 하지만 그는 왕의 명을 받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받드는 거죠. 근데 착각 속에서 받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요. 그래서 그 착각이 우리를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뜻으로 우리를 내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각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마디예요. 여기서 일용은 뭐죠? 일용이죠.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는 매일 없어서는 안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세끼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은요, 물론 우리가 하루에 세끼 먹는 이 곡식도, 채소도 다 뭐예요?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주시죠. 근데 몸을 채워주는 채소도 좋고, 열매도 좋고, 곡식도, 이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교섭에서 생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올라가고, 이렇게 교섭할 때에 이거를 천지교태라고 해요. 태. 이 상태를 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임금님이 그 왕후와 함께 이렇게 그 거취를 함께 하는 그 전을, 공간을 교태전이라고 합니다. 교태전. 그래서 궁중에서 임금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건이죠, 건.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하늘을 표시하는 건이죠. 그 다음에 일국지모인 왕후는 뭐요? 본이죠, 본. 땅을 표시하죠. 그래서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교태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올라가려면은, 하늘이 그냥 안 내려오지고, 땅이 그냥 안 올라가집니다. 반드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은, 비예요, 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결국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수증기가 운이 되죠. 그래서 물, 운, 우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물론 설도 있지만 설은 빗자루로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로 쓸수 있는 비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눈을 그렇게 봤어요. 눈도 비인데 이거는 빗자루로, 빗자루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빗자루로 쓸수 있는 비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교섭에서 생긴 열매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맺힌 그 액기스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산물인과 동시에 인간이 가운데 있죠. 인간이 하늘과 땅과 교섭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인중이 여기 있습니다. 인중 밑에 여기가 입이고 인중 위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섭하려면은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가 바로 뭐예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교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내준 양식을 우리가 먹, 음식을 먹을 때에, 하늘과 땅과 우리가 인간이 교섭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태라고 해요. 평안하다, 느긋하다, 너그럽다, 풍요롭다. 그런 뜻을 가진 태죠. 그래서 우리가 국태민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라가 태평하면은 백성은 안일하고, 안전하고, 안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태하려면은 하늘과 땅과 교섭해야 돼요. 교섭하려면은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이 양식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늘과 땅과 교섭하라고 하는 거죠. 교섭할 때에 우리가 뭐예요? 태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땅은 뭐죠? 땅은 메마르죠. 땅이 메마르면 올라갈 뭐도 없어요. 올라갈 수증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교섭이 단절되는 거죠. 그 단절된 상태를 비라 그래요. 고정할 붓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매일 이 하늘과 땅이 내준 음식이 아닌 인공적인 것, 화학적인 것,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몸이 하늘과 땅과 교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섭이 안된 그런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게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 부정할 부자죠. 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교섭하지 못하는 것을 비라고 하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막혔다는 뜻이에요. 천지가 교섭되는 상태를 태라고 하는데, 천지가 교섭되려면 반드시 중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지가 교섭하면 비가 매개체가 되듯이,
우리 사람이 천지와 교섭하려면 양식이 매개체가 되어야 되죠. 근데요, 여러분, 매개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아, 미디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사장이라는 말이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 그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섭하는, 서로 교섭하게,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인간이 높임 받는, 교섭시키는 매개라는 거죠, 매개. 그걸 성경 또 뭐라고 하죠? 중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가운데서 매개 역할을 잘해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흥했다는 거죠. 태했다는 거죠. 나라가 평안했고, 물산이 풍요했고, 그렇죠? 강성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근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예요? 교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와서 겁탈하고, 짓밟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돼서 욕보고, 그게 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막은요, 하늘과 땅의 교섭이 끊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물이 없잖아요. 생명이 깃들지 못합니다. 요즘. 근데 하늘과 땅이 잘 교섭되는 이런 곳에는 뭐예요? 생물이 많고 생명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란다. 이게 태예요, 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몸이 하늘과 땅이 교섭하도록 매개체가 된 것이 일용할 뭐라고요?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영이 있잖아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네가 뭐가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한자로 쓰면은 영이죠. 영어로는 living being으로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영이 깃든 사람, 영이 살아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 번역이 더 하나님의 그 최초의 섭리에 가까운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천지와 사람이 교섭하려면 매개체가, 양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도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미디에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뭐예요? 양식, 매개체라는 거죠. 그이 매개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배부름을 얻고, 힘을 얻고, 충전되고, 우리 몸이 뭐예요? 화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Great Mediator. 이러한 매개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매개체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 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것이 인중이죠. 인중입니다. 그러면은 요 입은 땅에서 나온 사실 모든 양식은 하늘과 땅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을 통해서 양식이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몸이 하늘과 땅과 소통합니다. 교섭합니다. 교섭한 결과가 뭐죠? 태조, 화태입니다. 그러면 입이 땅과 하늘과 땅과 소통하는 그리고 몸을 화태하게 만드는 통로라면 이 위에 여섯 통로는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소통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마치 이 입이 양식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소통해서 화태로 이르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은요, 화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양식, 즉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영적인 양식이죠. 그 양식이 바로 그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만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만나가요.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양식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죠. 우러러 바라본다는 게 앙입니다. 우러러 보다가 앙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서 못 믿었는데 매일같이 내리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몸을 챙기기 위해서 만나를 찾았지만, 하지만 계속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양식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는 거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줌으로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만남을 성사시키는 매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펼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죠? 연결시켰어요. 연결시키는 순간 매개체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들 시선에서. 제가 목사지만 제 역할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록 그분은 매개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람은 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통로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열어주신 영적
거라는 거죠. 이 몸을 위해서 양식을 취하는 통로보다 몇 개나 더 열어주셨어요? 6개나 더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것보다도 인중 이하의 이 통로보다도 하늘과 땅의 교섭, 양식을 매개체로 한 하늘과 땅의 교섭을 통해서 몸을 화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신앙의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영적인 교섭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로를 6개나 열어주셨고 그 6개의 통로로 하나님과 교섭할 수 있도록 주신 매개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예요? 진리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나는 뭐예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이거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소통하라는 얘기십니다. 소통이요. 예수님을 매개체로 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잖아요. 소화 못하면은 오히려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꽉 막혀가지고 체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체증이 오면은요 두통이 옵니다. 영락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러면 제가 항상 이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합니다. 그래서 체증을 풀어주면은 두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교섭하는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 못하면 머리가 아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읽고 하지만 소화 못하면요 머리 아파요. 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 아파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 먹더라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씹어서 제대로 소화하는 제대로 깨닫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영적 통로가 뭐예요? 6개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이 없는 육신은 무익함이에요. 육이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깃들지 않은 육은 정욕이 왕 노릇합니다. 정욕이요. 정욕은 욕심쟁이라 한도 끝도 없어요. 조금 채워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채워준 만큼 커져요. 이게 욕심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먹이를 먹인 만큼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정욕이 왜 왕노릇하죠? 말씀이 부재하니까 진짜 왕이 부재하니까 가짜 왕이 판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짜 왕과 싸우지 말고 진짜 왕을 모셔오면 돼요. 어두움과 싸우지 마세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라, 욕심과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면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더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면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빛을 향해서 우리가 몸을 돌리면, 그렇죠?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나가면, 비록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향해서, 진리의 자유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매일의 매일의 성소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성소 휘장이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 있고 분향소가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씀사역, 중보 기도사역,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봉사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성서봉사 속에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마치 광야에서 하늘 우러러 신앙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늘 거둬들이고 하루 세끼 빠짐없이 챙기듯이 몸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도 빠짐없이 하늘 우러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묵상하고 경청하고 읽고 실천하고 이게 말씀의 실천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매개체로 오신 거예요. 미디에이터로 오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그분을 일용함으로 끊임없이 교섭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정성 들여 꼬박꼬박 챙겼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날은 밥도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렇죠? 밥 먹기 전에 가족들과 같이 오늘 깨달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우리의 식탁을 육신을 위한 식탁에서 영성을 위한 식탁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